안녕하세요. 뱅콩 부부입니다. 혹시 비가 오면 무슨 음식이 생각나시나요? 비가 오면 칼국수죠. 칼국수죠. 이 강원도에는 특이하게 고추장이 들어간 장칼국수가 유명합니다. 속초에도 그래서 장칼국수 맛집이 참 많은데요. 오늘은 포털 사이트에서 리뷰가 가장 많은 세 군데의 장칼국수 맛집을 가볼까 합니다. 한성칼국수, 왕박골식당, 정든식당 이렇게 세 군데를 가볼 겁니다. 세 군데 장칼국수 집을 찾아보고 각 가게의 특징과 맛을 한번 자세히 알려드려 볼게요. 첫 번째 장칼국수 맛집은 속초 교동에 위치한 한성칼국수입니다. 순칼국수 하나랑 장 해물칼국수 하나 주세요. 네. 아우 배고프다. 배고파. 순 하나, 장해물 하나 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먼저 한성칼국수, 장칼국수를 먹어보겠습니다. 국물부터 먹어볼게요. 고추장 향이 진하게 나는 것 같아요. 해물 육수에 고추장이 풀려서 매콤하고 이제 해물의 구수한 맛들이 잘 우러난 것 같고 안에 계란이랑 파, 김가루가 들어서 풍미를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 해물도 많이 들었어요. 조개도 들었고 새우도 들었고 오징어도 들었네요. 면을 한번 먹어볼게요. 송칼국수인가봐요. 면 자체도 약간 짭짤한 맛이 나는 것 같아요. 해물이랑 이렇게 먹어보면 조개 해물이 막 엄청 막갓 잡아온 그런 느낌은 아니고 이 칼국수랑 되게 잘 어울리고 맛있는 것 같아요. 면이랑 같이 먹으면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송칼국수를 먹어볼게요. 면발이 엄청 부드럽고 보니까 김가루랑 계란도 불어서 들어가고 애호박이 들어가서 애호박 향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육수는 무슨 육수예요? 육수는 멸치 육수고 짜지도 않고 싱겁지도 않고 간이 딱 맞아요. 그래서 부담스럽지 않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홍칼국수라서 맵지도 않고. 너무 잘 어울려. 무냄새가 약간 새콤달콤해서 되게 잘 어울리네. 장칼국수는 기본적으로 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맵거든요. 근데 주문하실 때 말씀을 하시면 좀 덜 맵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 지금 송칼국수랑 장칼국수랑 먹다 보니까 장칼국수가 확실히 짜고 매운 게 강한 것 같아요.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배가 좀 짜오르고 있는데 양이 많이 줄지 않았어. 얘는 조금 줄었는데 해물은 많이 들었나요? 해물 많아. 조개 껍데기가 이게 뭐지? 무슨 조개지 이게? 백합 조개랑 새우도 좀 있고 오징어 내가 다 건져 먹었어. 오징어를 좋아하시는 우리 제이콥님. 오징어, 새우, 조개 다 좋아해. 근데 새우 알러지가 있죠? 그래도 먹어야죠. 맛있으니까. 자, 지금 한성칼국수를 먹고 나왔는데요. 여기 한성칼국수는 해물칼국수가 있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네. 오늘 먹어보니까 어땠나요? 맛있었고 개인적으로는 해물장칼국수는 짭짤했어요. 그래서 오래 먹으면 조금 짭짤한 맛이 많이 났고 그 다음에 그냥 일반 송칼국수는 부담 없이 부드럽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메뉴였죠. 오빠는 어땠나요? 저도 괜찮았는데 여기는 이제 면이 쫄깃쫄깃한 것보다는 약간 부드러워서 잘 잘리는 그런 면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끼리 맛평가 한성칼국수 점수는 10점 만점에 몇 점인가요? 저는 7점을 주겠습니다. 이유는? 맛은 있는데 생각보다 좀 짭짤했어요. 오빠는요? 저도 7점입니다. 왜냐하면 이 장칼국수란 게 잘 먹어보지 못해서 특이한 점은 있지만 이게 먹고 나서 계속 생각나는 그런 맛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한성칼국수는 우리끼리 맛평가 평균 7점 드리겠습니다. 네. 한성칼국수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그럼 다음 가게로 가볼까요? 고고! 두 번째 장칼국수 맛집은 속초 장사동에 위치한 왕박골 식당입니다. 여기 두 명. 네. 여기 꽁만두는 진짜 꽁국이에요? 네. 아, 물만두 하나, 장칼국수 하나 해주시는데 장칼국수 좀 안 맵게 해주세요. 반찬은 이렇게. 깍두기랑 배추김치. 깍두기랑 배추김치가 나옵니다. 아, 이것도 나왔네. 동치미군요. 감사합니다. 꽁만두. 여기서 꽁만두 처음 먹어보는데 맛있네. 꽁고기, 닭고기 같아? 이게 꽁고기로 만든 꽁만두라고 하는데 메뉴판에는 물만두라고 되어 있는데 찐만두 같은 느낌이 약간 들어. 별로 물만두스럽진 않고 찐 것 같이 약간 부드럽고 모양도 되게 귀여워. 삼각형 모양이고 부추랑 꽁고기랑 당면이랑 들어간 것 같고 맛있는데? 부드러운데? 햇빛 굽기가 엄청 얇지도 않고 도톰해. 도톰한데 그렇다고 두껍지도 않고 찍어 먹는 간장이 고춧가루가 좀 많이 들어가서 간장보다는 고춧가루 느낌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 맛있다. 반죽이랑. 장칼국수를 먹어보겠습니다. 면이 되게 더 굽다. 면이 굽고 감자, 소라, 호박, 김가루, 장이 들어갔기 때문에 국물이 빨개. 먹어보겠습니다. 고추장 맛이 맵기가 좀 적당한 것 같아요. 주문을 할 때 이 맵기를 안 맵게 해달라고 주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괜찮은 것 같고요. 소라가 들어가서 그런지 약간 해물 향이 나는 것 같아요. 이 감자가 들어가서 국물이 약간 찐득한 느낌? 약간 해물 육수 같아요. 해물 육수에 호박 향이랑 감자의 이 전분이 들어가서 찐득하면서 되게 깊은 맛이 많이 납니다. 미나리도 들어가서 봄 향을 느낄 수가 있네요. 면은 저번에 먹었던 한성칼국수보다 더 굵어서 쫀득한 느낌이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한성칼국수는 약간 부드러운 느낌이었다면 여기는 쫄깃쫄깃한 느낌이 많이 나요. 수제비 느낌? 그리고 여기도 생면을 써서 칼국수를 뽑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물도 많이 짜지가 않아요.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짜기가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장칼국수인데도 짜거나 맵지 않고 적당히 먹을 수 있는 그런 맛인 것 같습니다. 아, 동치미가 끝내줘요. 국물이 끝내줘요. 너무 맛있어. 막국수집 동치미 국물 부어서 먹는 데가 있는데 그런 동치미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 굿굿. 먹다 보니까 만두에 들기름이 뿌려져 있어서 되게 고소한 향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아, 왕박골에서 이제 먹고 나왔습니다. 너무 맛있었어요. 아, 너무 맛있었어요. 역시 간이 딱 맞고 짜지도 않고 맵지도 않아요. 저희는 좀 안 맵게 주문하긴 했는데 그래서 저희 입맛에 딱 맞았고 소라가 들어가 있는 것도 너무 맛있었고 면발도 너무 쫄깃했고 미나리 향이 또 좋았고 동치미가 진짜 예술이죠. 동치미가 예술입니다. 너무 잘 먹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맛평가 점수 몇 점인가요? 저는 9점. 9점을 주나요? 네, 너무 맛있으니까. 이게 자극적이지 않아서 중간에 질리는 맛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되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빠는 몇 점? 9점. 열심히 듣더니 9점이야? 왜? 제일 맛있는 게 10점인데 10점은 이제 천상의 맛이고 9점은 동급 최강 장칼국수 중에 최강이다. 그렇고. 그래서 9점을 줬습니다. 다음 장칼국수집은 정든식당입니다. 정든식당에 가볼 겁니다.
세 번째 장칼국수 맛집은 속초 동명동에 위치한 정든 식당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장칼국수 네. 조금 안 맵게 되나요? 장칼국수 하나랑 만두 하나요. 네, 장 하나, 장치 하나, 만두 하나요. 네. 기본 반찬은 무생채랑 배추김치. 감사합니다. 비용 만두. 장칼국수요. 네. 메뉴가 다 나왔습니다. 고추를 줄였다고요? 다 따로 장치국수를 먹어볼게요. 여기 장치국수가 4,000원이래요. 진짜 싸. 너무 싸. 일단 국물 먼저. 아까 준 간장이랑 같이 넣었는데 간이 세지가 않네. 무슨 베이스 국물이에요? 멸치육수 베이스고 김가루가 좀 많이 뿌려져 있고 깻가루가 뿌려져 있어서 되게 고소한 맛이 나요. 약간 간장 소스를 뿌려서 그런지 약간 한국인이 다 좋아하는 맛 그런 느낌. 양파를 먹어볼게요. 양도 많아. 어떤가요? 소면이 굉장히 부드러워. 맛있네요. 평범한 잔치국수인데 가격도 저렴하고 가성비가 좋아서 먹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양도 많고 맛이 있어. 그리고 무생채를 한번 올려서 먹어볼게요. 잘 어울린다. 여기 무생채랑 김치가 조금 매운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잔치국수랑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까 들어올 때 보니까 밖에서 물을 깎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이건가 봐. 맛있어요. 정든식당 장칼국수를 먹어볼게요. 뭐 일단 면이 좀 굵어. 감자, 파, 계란, 김가루 이렇게 들어간 것 같고 국물부터 먹어볼게요. 맛있어. 짭짤하기가 괜찮은 것 같아. 근데 매워. 확실히 다른 데보다 맵고 매콤한 게 되게 좋네. 고춧가루를 좀 매운 고춧가루 쓰는 것 같아. 면을 한번 먹어볼게요. 면이 굵은 이유가 있네. 다른 데랑 다르게 엄청 쫄깃해. 약간 한성칼국수는 부드럽고 끊어지는 느낌. 왕박골은 좀 수제비 같은 느낌이었다면 여기 진짜 쫀쫀한 그런 칼국수 면맛이야. 이 국물이랑도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맛있는데? 옹심이 만두. 근데 이름은 귀용 만두래. 너무 귀여워. 한번 먹어볼게요. 쫀득해. 식감이 떡같이 떡. 떡같이 되게 쫀득하고 안에 들어간 내용물은 고기만두? 내용물이 조금 들어가 있고 강원도가 옹심이가 유명하잖아요. 그 옹심이를 만두로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쫄깃하고 아마 감자로 만들었을걸? 감자 옹심이? 식감이 너무 좋다. 귀엽고. 아, 정등식당에서 맛있게 먹고 나왔습니다. 알고 보니까 여기가 원조집이더라고요. 처음 시작한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맛있게 잘 먹고 나왔습니다. 어땠나요? 몇 점 정도 줄 수 있나요? 저는 8점 정도 주고 싶습니다. 왜 8점이죠? 예전에 왔을 때는 좀 더 많이 맵다고 느꼈는데 이번에는 맵기가 좀 덜 맵게 주문이 됐어요. 그래서 괜찮았고 하지만 조금 특색 있는 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정말 말 그대로 원조 같은 느낌? 그래서 기본에 충실한 그런 느낌이라서 저는 8점을 줬습니다. 오빠는요? 저도 8점입니다. 왜 계속 똑같아? 진짜 맛있긴 한데 뭔가 특별한 게 없었다. 근데 귀여운 만두, 그 만두가 되게 맛있었어. 옹심이 만두. 너무 쫀득하고 귀엽고 맛있었죠?
정등 식당에서 맛있게 먹고 갑니다. 잘 먹었습니다. 속초에 있는 세 군데 장칼국수 맛집을 모두 가봤습니다. 세 군데 모두 특징적인 부분이 조금씩 달랐는데요. 혹시 어느 집이 가장 맛있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왕박골 식당이 가장 맛있었습니다. 왜 왕박골 식당이죠? 저는 해산물을 개인적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국물 맛도 진하고 면도 쫄깃해서 맛있게 먹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데서는 먹어볼 수 없는 꽝만두를 먹어볼 수 있다는 게 정말 새로웠습니다. 어디서 먹어보나요, 꽝만두? 그렇죠. 꽝고기, 까투리와 장기. 오빠는 어디가 제일 맛있었나요? 저도 왕박골이었습니다. 왕박골 아니고 왕박골입니다. 저도 왕박골 식당이 제일 맛있었어요. 왜요? 일단 국물 맛이 가장 안 짜고 간이 가장 잘 맞았던 것 같고, 그리고 진짜 동치미, 진짜 1등 공신 동치미가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왕박골 식당을 베스트 1으로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저희는 왕박골 식당을 가장 맛있다고 했지만 이거는 주관적인 평가니까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속초 베스트 3 장칼국수 맛집을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속초에서 따로 가보고 싶은 곳이나 보고 싶은 곳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또 좋은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